적소에게 알린다. 총을 버리고 자수하라. 총을 버리고 자수하라.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자수하라. 1980년 5월 광주는 고립됐습니다. 전두환 쿠데타 세력은 광주를 포위해 시민들을 학살하고 보도를 통제했습니다. 주류 언론은 광주 시민을 폭도라 불렀습니다. 극렬한 폭도들에 의해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조짐이 보였다. 하지만 진실을 오래 가둬놓을 순 없었습니다. 5월 광주의 실상을 기록한 영상, 판화, 글들이 하나둘 감시망을 피해 전두환 신군부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80년 광주항쟁 1년 뒤인 1981년 일본에서 자유광주라는 이름의 영상물이 제작됐습니다. 모두 26분 분량의 이 비디오는 전두환 일당과 주류 언론이 은폐한 광주의 진실을 알린 대표적 영상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에는 제작자의 이름도 나옵니다. 시민운동 하시는 문화활동 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중이 돼서 여기 이제 음악을 타카하시 유지 씨라고 해서 네. 토미야마 씨가 같이 활동을 때 많이 했었던 네. 음악 담당하는 분이 있었어요. 네. 이분이라든지 자유광주는 한국으로 은밀하게 반입돼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유통됐습니다.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이 비디오를 보고 광주 학살의 진상을 접하면서 정치 사회 문제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지금 광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처절하게 지금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거기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한국에는 민중운동 같은 거 하시는 이제 일본에 계신 분이 그때 이제 약간 숨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 슬라이드랑 기름 같은 걸 들고 들어갔었다. 자유광주에는 광주 학살 현장을 담은 영상과 함께 판화 작품도 여러 편 등장합니다. 일본 화가 토미야마 다이코 씨가 제작한 판화였습니다. 토미야마 다이코 씨가 일단 제작한 걸로 나오고요. 원화, 그 판화 자체가 토미야마 씨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일단 이걸 가지고 상용운동 같이 약간 그런 흐름이 있었던 걸로 알고 뉴스타파 취재진은 자유광주에 삽입된 판화를 제작한 다에코 씨를 찾아갔습니다. 올해 나이 98인 그는 현재 일본 도쿄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에코 씨는 1980년 5월 한국 광주 소식을 접하고 한 달간 집중적으로 광주를 주제로 한 작품을 만들었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의 연작 쓰러진 사람들을 위한 기도 1980년 5월 광주는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관심 있는 일본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슬라이드 필름으로 여러 차례 상영됐고 이후 자유광주에 삽입됐습니다. 70년에 야또 자신의 시대가 来たって 立ち上がって 10年目に そうじゃなかったって分かって そのエネルギーが バーッとああやって光州事件っていう形で出たんだと思います。
世界に誇るべき歴史を作ったんじゃないですか、韓国は光州事件というのは。自分の大体国家っていうの所属してるだけのことであって、私がやばい日本という国ひどい批判してる。다에코씨는일본월간지세카이에 TK생이라는필명으로글을썼던지명관씨등으로부터광주소식을들었다고말했습니다. 미나기지시てますよ。いろいろ話や、あの日本にあの지명관さんいらしてるし。1980년5월25일발실광주긴급리포트지명관씨는 TK생이라는필명으로 5.18 민주화운동직후부터월간세카이에광주소식을싣기시작했습니다특히80년8월호에게재된어둠의기록은광주학살의진실을전하면서큰주목을받았습니다TK생의 정체는 오랜 기간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1940년 창간된 세카이를 발간하고 있는 이와나미 출판사. 오카모토 아츠시 대표는 대학 시절 세카이에 실린 TK생 의 글을 보고 감명을 받아 이와나미 출판사에 입사했습니다. 대학생의 때에 세카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TK생 은 すごい なと思って ずっと 읽고 있었습니다. 1973년에 김대중 씨가 도쿄에서 拉致されて 한국에 移された時が あった殺されそうになったんですけど韓国ってどういう今どういう状態なんだろうっていうふうにそれ関心を持ってでいろいろな本を読んだりあ世界にこういうのが出てるなって言って、まあ、その私は読者としてこれ初めはそれで岩内書店に入ってで世界に行くことになったんで、まあ、非常に、まあ、ラッキーでしたよね。TK생의 정체는 2003년에야 세카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동경 여자대학을 거쳐 한림대 교수를 지낸 지명관 씨였습니다. 그의 정체는 세카이 편집부 안에서도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고 합니다. 編集部の中でも 誰かっていうのはもう一切 安井以外は知らないっていうふうにしてたんですね。そしたら岡本先生もその当時、うん、世界の編集部員だったんだけど、うん、知らなかった。で、TK生っていうものは誰なんか知らなかった。すごく警戒をして、例えばこの安井さんと千井先生が会うときは、多分レストランでもこの入り口が2つあるレストランを選んで、分かんないように入るとかね、千井先生の筆跡が分かっちゃうというので、原稿いただくと、全部それを編集部が、写すんです。 TK생 지명관씨는 광주 항쟁 40년이 돼가는 지금 당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한국 사람은 거의 날리지 못하고 선교사들이 본국에 보고하면서 한국 사태는 열다고 보고하면서 쓴 걸 내가 인용했을 거예요. 주로 외국 사람이 날랐는데 일본 사람도 간혹 거기에 참여하고그여성들이날리기쉽지않아그런의미에서숨기기도쉽고그러니까요그러니까여성들이많이도왔죠그는 5.18 당시쓴글에서전두환신군부의만행을묵인하거나방조한미국과일본정부를비판하는내용도담기위해노력했다고말했습니다일본언론이처음에는저한국에서또정치적소란이일어났구나이런식의보도를했어요그리고일본사람들이 보도나일본사람들이자살하는게한국에서일어난걸그렇게긍정적으로높이평가하는법은없는사회거든그러니까그걸무시했다고할까우리는미국과일본에묻는다
당신들이 과연 우리의 벗인가? 전두환과 그 일당이 쿠데타를 일으킨 지 40년. 하지만 아직도 전두환 쿠데타 잔당들은 역사를 왜곡하고 5월 광주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무장폭도들을 민주화 투사가 되고, 야, 이건 보통 장대가 아니다. 이거는 야니 특수군이 틀리고. 어떻게 해주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1980년 광주의 진실을 계속 찾아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광주는 이제 민나의 手で守られた. 자유 광주. 아이스르 모노 코로사레타 카나시미가 怒りが 生み出した 街 自由光州生死をかけた戦いが 生み出した 街 誰もが 自由な 街 光州 虐げる者も 虐げられる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 마라 거리에도 산비탈에도 너희 집 마당가에도 살아남은 자들의 가슴엔 아직도 갔나보다 봉숭아보다 더욱 붉은 적꽃들 도 붉은 꽃을 심지 마라 그 꽃들 헤어진 날에 송정리 기지촌 넘어 쓰러지던 햇살에 떠오르는 헬리콥터 날개 노을도 짓고 붉게 나는 이거 인터뷰하고 있어. 몰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이야.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깃발 없는 진압군을 보았소. 무엇을 들었니 딸들아. 나는 탱크들의 행진 소리를 들었소. 아, 우리들의 5월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날 장군들의 금빛 훈장은 하나도 회수되지 않았네.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 마라. 소년들의 무덤 앞에 그 훈장을 묻기 전까지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